정말 꿈만 같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그 여당의 정부가 됩니다.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물어가면서 한다면은 어떤 난관인들 해결되지 않을 게 있겠나. 오늘 일정이 지금 1분의 틈새가 없을 정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일치들을 봤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정확히 두 달 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인수위원회를 꾸려야 할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안철수 대표와 2시간 정도 도시락 회동을 했습니다. 최근에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었기 때문에요. 이 회동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에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시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단일화를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의 역할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그럼 오늘 점심때 2시간 회동을 마치고 나온 안철수 대표의 발언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일치들을 봤습니다. 지금 인수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예, 먼저 김근식 교수님. 예. 애초 예상대로라면 뭔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직을 제안했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 점심때쯤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인수위원장 얘기는 안 나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뭐 본인의 인사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예. 그 이야기를 실제로 나눴지만 그 본인의 성격상 기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볼 때는 13일 날 내일 모레 인수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장지원 비서실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일 모레 이틀 뒤에 인수위원장은 결정해서 발표를 할 건데 오늘 당선인하고 2시간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인수위원장 제안이나 수락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 이건 조금은 그 좀 다른 측면의 분위기가 오간 게 아닌가. 다른 측면이라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뭐 그냥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 보면 내일 모레 13일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하는데 오늘 2시간을 만난 자리에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의 저 백브리핑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예. 이야기를 전혀 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선인도 안철수 대표에게 인수위원장 이야기를 안 꺼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수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기류가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개인적인 또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원하는지 또는 당선인 인수위원장의 적임자를 누구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제 개인적인 조언으로는 인수위원장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도 지금 남아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국민의힘을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서 좀 더 중도적이고 좀 더 실용적인 정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모색한다면 당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검증하는 것도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모레 공식 발표를 뭐 장제원 실장이 혹은 윤석열 당선인 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말을 아낀 건지 아니면 윤 당선인 머릿속에는 또 다른 후보군의 인수위원장도 있는 건지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가닥이 잡힐까요? 뭐 어찌됐든 인수위원장 그 부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 믿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었든 예. 서로 간에 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 구성의 대강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당선이 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내일 모레 저 인수위 위원장 부위원장 발표한다는데 그 전에 다시 또 조율하거나 하기가 마땅치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약간의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것을 밖에서 그 공개할 만큼의 상황이 아니니까 뭐 예.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 또 안철수 대표의 가장 관심사가 인수위 구성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서 과연 인수위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이야기는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김 의원님 생각에는 인수위원장 안철수 이거는 거의 80-90% 유력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그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것이 두 분의 의사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인수위원장을 맡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 뭐 인수위원장을 다른 분으로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그 맡기로 약속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우리가 예측해봤자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예. 것은 당선인의 의사이죠. 그리고 또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그 큰 플랜을 그리는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맡길지 또는 다른 분을 맡길지 이 모든 그 관심사를 오로지 이제 뭐 당선인이 뭐 주위에 또 주변에 이제 참모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와 약간의 의논은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약간의 의논을 했을 것이다. 취재하고 예측하는 게 저희 제 본업이어서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들었습니다. 취재하고 오겠습니다. 저 구장차장. 네. 안철수 대표 아까 김우식 교수님의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인수위원장 혹은 뭐 그 넘어서 총리보다는 뭔가 이제 당과 관련된 업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시각도 밝혔는데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총리라는 선택지도 분명히 여러 하마평에 있을 거고.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오늘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또 지분 문제도 나왔을 거고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물밑에서 오갔던 얘기를 좀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인수위원장 얘기도 안 했다는데 지분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이 당대당 통합은 상당히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이 작은 구멍가게를 할 때도 동업하면은 이 동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깨지기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서로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데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기대에 못 미친 어떤 실적을 냈을 때는 상당히 좀 이견을 보이면서 깨지기가 쉬운데 지금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의 의석 분포로 보더라도 지금 111대 3석이기 때문에 이 의석 배분대로 지분을 나눌 것이냐 또는 단일화를 대등한 위치에서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지분을 확보해 줘야 되느냐 이런 이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분 얘기가 나오면은 당대당 통합 논의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 이제 통합까지는 합의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시점 언제 할 거냐 그리고 그 통합을 이 주체를 누구를 세울 거냐 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지분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 장 변호사님 과거의 인수위 사례보다 인수위원장 안철수 유력 뭐 이게 더 관심을 끄는 게 결국 구장 차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소의 아대이기 때문에 뭔가 협치, 특히 국민의당과의 국민의힘 협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결국 그래서 인수위원장 얘기가 좀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오찬 회동에서 인수위원회 관련된 대화가 전혀 없었을 거라는 거는 저도 참 믿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더라도 원론적인 얘기 정도는 분명히 나왔을 것 같고, 왜냐하면 주말까지 해서 그 인수위원회 구성을 어느 정도 발표하겠다는 건데 오늘 인수위원장 얘기를 안 나눴다는 거는 좀 조금 믿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인수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굉장히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정부를 구성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본인이 보여줘야 하는, 그리고 앞에 남아있는 숙제죠.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결부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할 텐데요. 그리고 또 지분 문제에서는 사실 인수위원회 그 위원장 자리와 부위원장 자리가 있고 위원회 24자리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그러니까 위원장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인사가 어느 정도 인수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게, 만약에 안철수 대표 쪽의 인사가 전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벌써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그 부담 때문이라도 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당선 다음 날 배석자 없이 2시간 정도 도시락 회동을 했기 때문에요. 정말 물밑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